어그는 최근 삼풍한 패딩 하나만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틀을 뭐 살지 모르겠어요. 코어 신상? 겨울 역대급이라던데 출가하냐? 어 뭐야?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잠깐만. 내 이름을 팔아서 파네. 제 이름은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나이키는 이제 망인가요? 나이키? 아... 스파 브랜드가 매출이 최고야?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디자인이 잘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한몫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유니클로 영상도 올리고 부텐다드도 자주 이렇게 리뷰하고 소개하고 하는데 예쁘게 잘 나오기는 해. 무텐도 은근히 비싸? 아니 근데 무텐 은근히 절대 안 비싼데? 아 근데 이거 비싼가? 아휴. 지금 다 보지는 않았는데 왜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지 좀 그냥 내 생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절대적인 가격은 막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신사 텐다드가 실제로 보면 무신사 내 브랜드들이랑 주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무신사 텐다드가 난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브랜드를 깎아내리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니트 집업이고 뭔가 포켓도 들어가 있고 단추도 막 저렇게 달려있는데 일단 가격대가 3만원인 거잖아. 거의 이거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가격대가 아니라 그냥 보세나 이런 걸 또 낮잡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격대 형성을 말하는 거야. 보세에서도 아마 3만원보다는 더 비싸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무신사에도 아마 저런 딱 저 카테고리가 있을 거거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니트 아우터가 3만원에 파는데 무신사 텐다드 가성비라고 해서 봤더니 6만원, 뭐 7만원 이 정도 때 가격 형성돼 있어. 이게 싼 거 맞아? 가성비 좋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뭐 원단이나 뭐 봉제나 실제로 뭐 이런 퀄리티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가격만 보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냥 싸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신사 스탠다드는 저도 근데 오프라인 매장 갈 때마다 놀라는 게 가격 대비 퀄리티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옷을 입문을 하고 자기만의 좀 더 기준이 생기고 옷을 보는 뭔가 이런 눈이나 퀄리티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아마 지금 진짜 완전 저가로 사놨던 게 내 손에 많이 안 갈 거란 말이야. 내가 근데 왜 변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가성비로만 쇼핑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신사 스탠다드랑 유니클로랑 자라 이렇게 세 가지에서만 쇼핑해도 다 입을 수 있기는 해. 어그는 진짜 잘 신었던 게 타스만이라서 요게 진짜 좋은 게 호불호 갈릴 수 있는 뭐 이런 디테일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안 예뻐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있지만 뮬 형태 뭐 이런 슬리퍼 형태로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신고 벗기가 진짜 편해요. 보통 이렇게 신발 신으면 바지 이렇게 덮는단 말이야. 그럼 또 내추럴하게 스웨이드 부츠 신발 신은 느낌이라 부담스럽지도 않고 저는 되게 자주 신었던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 어그 타스만 되게 잘 신었고 그리고 이번에 어그 갤럽 행사 갔다가 어그 그 담당자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그 미드 버전이 원래 남자의 사이즈가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 와 검정은 이미 품절이네. 이것도 내가 말했던 거랑 똑같이 좀 통 큰 바지 입으면은 그냥 스웨이드 부츠 신은 느낌이라서 더 잘 신을 것 같아. 사이즈 추천해 드리자면 너무 딱 맞게 사면은 발이 좁아서 좀 신기 불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에어포스랑 동 사이즈 가면 될 것 같아. 20만원 선에서 쓰근 쌈뽕한 패딩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되게 쉽게 추천할 수 있는 거는 디네댓 괜찮고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라후자? 한겨울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껴입으면 입을 수 있긴 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조금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빵빵한 패딩 하나 있다면 굳이 또 살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런 식으로 라후자라던가 경량 패딩 예쁘게 나오는데 그런 대로 사면 될 것 같아요. 코오롱 다운? 아 근데 코오롱 다운은 추천하기가 쉽진 않다. 이런 거는 예쁜데? 경량 패딩 뭔가 브랜드에 좀 그런 편견 없는 사람들이면 색깔도 다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 다 예쁘긴 하네. 이런 경량 다운으로 사는 거를 오히려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무신사 텐다드 패딩을 입어봤거든요? 근데 엄청 따뜻하던데? 이거 그냥 5만원짜리 패딩 있잖아. 이거 컨텐츠용으로 하나 구매를 했는데 스타일링하기에 따라서 힙하게 입을 수도 있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어서 이것도 너무 괜찮더라고. 물론 한겨울에는 껴입어야지 구스다운이나 덕다운만큼 따뜻하겠지만 솔직히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걸로 타협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딩에 많이 투자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 정도도 솔직히 충분히 괜찮아.
후티를 뭐 살지 모르겠어요. 유니클로 가면은 해결이 좀 빠르게 될 수도 있어.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도 솔직히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또 컬러도 다양할 거예요. 보면 메리노 울인데 요거 한번 오프라인 가서 실제로 보시는 거 추천하고, 근데 원하는 핏감이나 원단감 이런 게 아니었으면 유니온 블루 한번 니트 사서 리뷰를 했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되게 괜찮아요. 색감이나 이런 것도 그냥 딱 예쁘고 메리트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 솔직히 좀 감성 투자해서 입고 싶으신 분들은 벨리에 니트 괜찮던데? 탑 가디건 라운드 요 가디건? 요거랑 살짝 좀 이렇게 헤어리한 디테일 있는 요 가디건? 이거 이쁘더라고요. 나이키는 이제 망인가요? 나이키? 지금 그냥 패션 씬에서 다른 브랜드 대비 타율이 적은 거는 사실이야. 뭐 솔직히 나이키가 뭐 이런 구멍가게도 아니고 뭔가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타율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뉴발란스, 아식스, 올러니, 호카온원 이런 브랜드? 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지션이 좀 애매해진 느낌이기는 하죠. 나이키에서 콜라보해서 나왔던 건데 요즘에 막 엄청 이슈되거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거나 하는 거 많이 없잖아. 그런 거 보면은 주류가 지금은 아니긴 하다. 근데 뉴발란스도 992나 993이 옛날만큼 원픽이고 엄청 핫하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물론 이런 캐주얼한 룩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992, 993 진짜 솔직히 대체 없는 거 맞긴 하거든? 근데 솔직히 전 요즘에는 손이 잘 안 가는 게 사실이긴 해. 오히려 뉴발란스에서 신발 나오는 다른 모델들? 다른 디자인들이 더 이쁘긴 하더라. 뉴발란스에서 신발이 나왔는데 이것도 잘 신으면 예쁠 것 같던데? 아 얘가 딱 그 느낌이네. 나이키 맥스류가 좀 이렇게 투박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뉴발란스가 가지고 있는 캐주얼한 느낌이랑 맥스의 투박한 이런 느낌들 좀 오묘하게 섞여서 매력 있는데? 나는 그냥 오히려 지금 992나 993보다 솔직히 요 신발이 더 끌리기는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92, 993이 좋은 것 같고 요즘 힙한 룩에 같이 매치할 신발 찾는 거면은 뉴발란스 509 모델이 나는 개인적으로 넘사로 예쁜 것 같아. 내 취향에 새롭게 나오는 모델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더 끌린다?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 슬프덕 경량 한번 같이 구경할까? 이쁜데? 내가 요즘에 그냥 딱 사고 싶다는 게 이렇게 후드 달려있는 경량 패딩? 근데 요게 폴리테르에서도 나오고 아크테릭스에서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해요. 굳이 꼭 여기 브랜드에서 안 사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라던가 그런 데 보고 사면 되지 않을까? 쿠어 신상? 쿠어도 잘하죠. 뭐 이런 것도 여기 나오네. 일단 후드 패딩 여기도 나오네요. 근데 내가 딱 말했던 게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이번 겨울에 하나 산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하나 괜찮은 거 사고 싶다. 딱 요거긴 해. 경량 패딩은 이것저것 봤는데 제일 예쁜 데가 산산기어가 제일 예쁘긴 하더라고요. 산산기어가 옷 형태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 예쁘고 좋았는데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지퍼가 뭔가 아 오래 쓰면 좀 고장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받긴 했어가지고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요거랑 하나 더 꼽으면은 썬러브? 여기 거가 딱 예쁜 거 같더라고요. 패딩 예쁘게 나온 거는 뭐야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잠깐만 내 이름을 팔아서 파네 잠깐만 이거 뭔가 되게 똑같긴 한데? 제 이름 공공잼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한 거죠. 이게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썸너브랑 저희 두 개가 제일 예쁜 것 같고 클래식하게 간다면 뭐 아크테릭스도 나쁘진 않다 그런 느낌이죠. 올해는 트렌드가 크게 엄청 있진 않은 것 같아서 패션에 엄청 관심이 크게 있다 이게 아닌 이상 그냥 무신사 텐다드나 지오다노나 이런 데서 나오는 10만원대 그냥 다운 패딩으로 타협을 보셔도 되고 브랜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페나 디네레 이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역대급으로 매번 막 요즘 패션 트렌드 뭐 없다 없다 하는데 이번 시즌이 진짜 찐 역대급으로 트렌드가 없는 느낌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추구미의 브랜드의 패딩을 입는 게 장땡이지 않을까. 저녁은 저는 오늘 치킨 먹을 거거든요. 치킨 메뉴를 고르자면 꼬꼬아찌 천점이야. 꼬꼬아찌 좀 살짝 지코바에 좀 달달한 애인맛 추가된 느낌이긴 하거든. 대신에 하나 좀 추천드리는 거는 라면 사리 같이 추가해서 먹는 걸 추천드리는데 라면 사리를 따로 담아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라면 사리 같이 여기 안에다 넣어서 다 뿌려가지고 얘가 감싸거든요. 양념이 없어요. 우리는 스프 치킨은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안녕.